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보도록 할게. 뭐가 뭐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k를 구하래요. 다항식 잡아보도록 하자. 다항식 x의 세제곱 더하기 k의 x 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2예요. 얘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죠? 제로 나누어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x 마이너스 2로 떨어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얘가 우리 뭐로 나누어 나머지 정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지? x 대신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거 배웠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그치?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나와야 되지.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응? f 알파가 뭐예요? 0이라는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얘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뭐로 나눈다고? x-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뭐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저번에 하던 거 기억나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뭐예요? x 대신 2 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 문제에서는 얘를 p라고 했네요. 한번 p라고도 해도 돼요. 얘를 px라고 놓을게요. px 얘를 px라고 놓고 대신 x 대신 2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 2를 그지? 그럼 x 대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3승 더하기 k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맞죠? 피가 아니다. 키 말고 완전 잘못 봤어. 그냥 F라고 FX라 이렇게 FX, 응? FX 소문자. 아무튼 제를 넣었어요. 나눠 떨어지면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F 알파가 R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F 알파는 대문자 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면 8이고 얘는 4, 4K가 되겠네요. 4K. 얘는 더하기 6이고 더하기 2가 돼요. 자, 얘랑 얘랑 하면 10, 16. 그죠? 16이에요. 4K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넘어가면. 그지? 맞죠? 자, 따라서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자, 우리 마이너스 4 쉽게 구했어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 그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k의 값을 구했어요. 자,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3x 세제곱 옆에 페이지에 3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얘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인데 얘로 나누면 뭐로?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니? 라는 문제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는 x는 1이죠. f 아까 한 것처럼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1이 나와야 되죠. f-1은 1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무조건 1. 맞아? 맞잖아. 이게 나머지니까. 자, 이게 되는 거야. 한번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볼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돼요. 그럼 우리 이거 모르는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홀수 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승이니까 1이니까 얘는 더하기 2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A지? 더하기 4죠? 그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얘6 빼기 3은 3, 3 빼기 A, 얘1 나오잖아요. 3 빼기 2 하면은 1 나오겠죠? 양변이 같겠죠? 따라서 A는 뭐예요? 따라서 A는 뭐예요? 2. 그죠? A를 구했어. 우리 온전한 fx를 구했어요. fx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a 대신 2 넣을 거예요. 2x 더하기 4 이걸 구했어요. F,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고 그랬으니까 X 대신 1 넣는 거야. F1, 그죠? F1이 구하면 돼. 그지? 구하면 돼요. 3의 1의 3승 더하기 2의 1의 2승 더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얘는 1이죠? 그죠? 3될 거야. 1이니까 2 되고요. 얘는 2고요. 그죠? 얘는 4예요. 8, 11이 되겠네요. 답은 11. 그죠? 11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였어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얘로,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알파는 상수다. 뭐다 그런 문제예요. x의 4승 마이너스 a의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5 얘를 뭘로?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네.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얘고, 얘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뭐라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는 2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는 마이너스 1이죠. x, f 이걸 fx라고 그랬을 때, 그지? f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미지수 a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하나는 뭐야?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F-2를 구하면 되는 거야. A를 구한 다음에. 그지? 자, F2를 해볼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지? 일단 정리해보죠. 16이 되겠고, 그죠? 2의 4승은 얘 8이죠? 그죠? 2의 3승은 8이에요. 마이너스 8a가 될 거예요. 얘 4죠? 4, 3, 1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우리 동류항끼리 묶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2, 16, 28, 23이 되겠네요. 그죠? 더하기 23이 되겠네요. 맞아요? 걔가 뭐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a는 얘 이자로 이렇게 넘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그죠? 양변을, 우리 6학년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나? 따라서 a에다 2 넣으면 딱 좋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죠? 뒤에다 넘겨야 되는데. 뒤에다 넘기기가 싫어서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빨간 걸로 할게요. 자, 우리 A를 구했어요. A를 구했어요. 이제 FX를 구해야 되겠지? 오, 늦었어. FX를 구해야 돼요. FX. X의 4승이야. A 대신 뭐라고? 2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2X의 3승. 그지? 맞아? 더하기 3X의 제곱.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우리는 F-1, F-1만 구하면 돼요. 그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의 4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3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1이에요. 얘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2가 되겠죠. 얘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얘는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얘랑 얘가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더 5가 되겠죠. 맞죠? 맞아요. 다음 문제 2번.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데, 그지? 다항식이 있어. fx로 쓸 놈이 x의 3승,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bx. 아, 아까는 미지수가 하나였는데 b까지 나왔네요. 두 개네요. 그죠? 더하기 4.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6 나오고, 그지? 얘를 또 다른 거,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럴 때 AB를 구하래. 상수 AB를 구하래.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죠?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는 마이너스 2죠? 얘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 마이너스 2는 6이라는 거죠? 그죠? f 마이너스 3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지? 나머지 정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면 얘를 넣으면 이 마이너스 2 넣으면 a랑 x는 없어지고 숫자가 그저 없어지 문자가 없어지고 문자는 ab만 남겠지. 또얘 넣으면 또 ab만 남겠지. 식이 두 개, 문자가 두 개예요. 그죠? 이거 중학교 건데요. 방정식 연립해서 풀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f-1을 해볼게요. 그죠? 마이너스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죠? 8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돼요. 아니, 2A가 되죠.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더하기 4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걔가 뭐 나와요? 6, 그지? 얘가 6 나와요. 이거 식이 안 이쁘잖아. 그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얘샥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4 돼서 여기가 뭐가 돼? 10이 돼. 그죠?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좀 재수 없어 보이잖아요. 양쪽을 다 나누기 2 해볼까요?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얘는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나누기 2 하면 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는 5 이렇게 되나요? 식이 하나 만들었어, 식이. 자, 우리 F-3을 해볼게요. F-3이에요. 돌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2 대신 넣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요. 걔가 마이너스 5 나와야 돼요. 얘 계산해 볼게요. 3을 3, 일단은 마이너스야, 값은. 그죠? 3을 3번 곱하면 3, 3, 9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3분 27이 되겠죠. 27.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더하기 4가 돼요. 자, 마이너스 27하고 4랑 더하면은 23이 되겠죠. 마이너스 23. 3a, 3b, 마이너스 23. 그게 뭐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5 나와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얘쫙 오면은 20, 더하기 23이 돼요. 얘는 28이 되겠죠. 그죠? 양변을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1이 뭐야? 나누기 3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없어지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는 안 되네. 24가 아니군요.
실수한 거 없냐? 뭐가 이렇게 틀리지? 잠시만. 문제를 틀리겠어. 얘기해 주는 학생이 없어. 일단은요, 아닌데, 이 문제 아닌데. 요거를 계산 안 했어. 그지? 맞아? 그럼 뭐가 틀려진 거예요? 여기가 더하기 4a가 되죠? 맞아요? 4a가 돼요. 4a가 돼요. 그냥, 그지? 그냥 4a가 돼요.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a가 되겠지, 2a. 그지?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2a 마이너스 b가 찾아내는 거 힘드네. 얘도 제곱이었어요. 그죠? 얘도 제곱이면 일단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9가 되겠어요. 그죠? 9a예요, 9a. 뭐가 틀렸지? a-4b는 23? 23. 이게 부호가 같으니까, 그지? 여기가 18이 되네요. 그죠? 맞죠? 한참 걸렸어.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3a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알았다. 치과. 자. 이렇게 돼요. 참, 이것 때문에 어려워. 자, 식이 두개 생겼어요, 식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식이 두 개고, 그러면 풀수 있어. 이 B를 넘겨볼까요, 일로? 2A. 얘는 이쪽으로 좌변으로 올게. 2A-5는 어떻게 돼? B가 되겠죠? 얘랑 얘 위치 바꿔서 부호가 바뀌었어. 맞아요? 맞아요. B 대신 2A-5를 넣을 거예요. 뭐라고? B 대신 2A-5를 넣을 거예요. 3A고요. B 대신 2A-5를 넣을 거예요. 개개가 6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3A고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5가 되고요. 6이 돼요. 3A, A니까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제 좌측으로 넘기면 빼기 5로 넘어가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 돼요. A 대신 1 넣으면, 그죠?
2 빼기 5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b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다. 으이씨, 고생 많았네. 이게 실수를 한번 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틀리고요. 글씨를 똑바로 써야 되겠죠, 6학년 학생. 그지? 맞아?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냐면 글씨가 똑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쭉 검산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응? 찾을 수가 없어. 나만 알고 있는 글씨로는 도저히 안 돼요. 자, 일단 넘어가.